박승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여기 나왔어요. 오늘 주제, 제가 이야기해주고 싶은 주제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네. 너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야. 를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흔히들 인생을 여행에 비유하는 거 아시나요? 몰라요. 저도 여행을 많이 다녀봤는데요. 흔히들 많은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인생에 비유하고 합니다. 왜냐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실제로 그 떠났을 때 그 시행착오들, 그리고 가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여행을 끝내고 다시 회상하면서 그 그리움에 젖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을 떠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행을 떠난 나라는 탄자니아였어요. 그래서 탄자니아에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혼자 여행을 떠났거든요. 혼자 여행을 떠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이별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곳을 돌아다녔겠죠. 근데 제가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마치고 나니까 가장 마음속에 남는 거는 뭐였냐면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을 갔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랑 갔느냐였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을 때는 그 여행지가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예뻐 보였어요. 근데 정말 같이 있어도 의견이 안 맞고 먹고 싶은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 그런 상황에서는 여행이 재미도 없었고 뭔가 풍경도 덜 예뻐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건데 누구랑 함께 하는 거인가? 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랑 가장 많이 함께 하는 게 누구죠? 가족. 가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친구, 친한 친구 아니면 남자친구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내가 가장 많이 함께 하는 게 가족인가? 친구인가? 근데 정말 잘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시간 함께 하는 건 바로 나 자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생에서 나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긴데 우리가 그러면 나 자신을 얼만큼 사랑하느냐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겠구나. 왜냐면 누군가가 항상 함께 곁에 있어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혼자 있는 시간도 정말 사랑하고 그 시간에도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가짐만 가졌다면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거 말처럼 쉽지 실제로 잘 되나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자신을 사랑을 하려면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봐도 나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왠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의 인생에서 두 가지 경험으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자.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저의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주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인기가 많았겠죠. 네, 많이 생각하신 것처럼 저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사실 저는 괴롭힘을 많이 당한 어린이였어요. 그래서 저를 질투하고 오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래서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박세현 스쳤어! 아 싸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한테.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저랑 스치면 썩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이였던 거예요. 몇몇 친구들에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너무 제 마음이 우울하잖아요. 나는 정말 나를 만지면 썩나 봐. 나는 진짜 되게 귀중한 존재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극복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이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고 제가 이제 도전한 게 바로 있었는데 그게 바로 춤이에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춤추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장기자랑 그리고 학교 축제 이런 거에 다 신청을 한 거예요. 학교 체육대회 장기자랑 축제 이런 거에 다 신청을 해서 다 가서 정말 열심히 춤을 췄어요. 내가 이 세상에 최고의 자신감을 가진 사람처럼. 실제 저는 자신감이 없었잖아요. 항상 괴롭힘 당하는 아이였는데 그 무대에서만큼은 가장 자신감 있고 가장 멋진 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당연히 충격받았겠죠? 많은 아이들은 충격받았어요. 뭐야? 제가 뭔데? 뭐야? 쟤 왜 저렇게 춤을 잘 춰?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뭔데 저렇게 춤을 춰? 라는 거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자신 있는 모습을 내가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의 인식이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아, 얘는 자신감 있는 친구, 얘는 춤을 잘 추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 무대에서의 모습이 저를 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대에 있는 순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치 나는 이 세상에 최고의 선생님이자 최고의 강연가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저를 만들어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 모습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게 하기, 이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래서 너가 인기가 많아졌어? 네, 저 인기 진짜 많아졌어요. 그 이후로 정말 무슨 화이트데이, 발렌타인데이 때마다 제 책상에는 항상 초콜릿과 사탕으로 넘쳐났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반장도 하고 막 되게 정말 밝은 모습으로 정말 많이 바뀐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겉만 물들면 뭐하냐? 너가 진짜 그게 아닌데 그렇게 자신 있는 척하면 뭐하냐? 속이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돼요. 원래 물은 겉에서부터 드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은 이제 좀 더 최근의 경험이에요. 얼마 전의 경험인데 대학교 4학년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하게 되었을 때가 있었어요. 내 탓을 하고 아 나는 정말 못났어. 나는 정말 남을 사랑하지 못해. 뭐 나는 정말 막 이런 나의 죄를 이렇게 목록을 정하고 나를 정죄하는 데 익숙해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저는 많이 달라졌던 게 표정이었어요.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라오스 해외봉사에 갔다 왔을 때 받았던 롤링페이퍼를 집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롤링페이퍼에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게 있었어요. 20명이 넘는 단원들이 저에게 편지를 써줬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저의 밝은 모습에 대한 언급을 한 거예요. 승아야, 너는 정말 우리 봉사 내내 행복의 아이콘이었어. 뭐 행복 전도사였어. 너의 웃음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밝은지 모르겠어. 부터 시작해서 너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편하게 했던 것 같아. 정말 밝아진 것 같아. 이런 많은 언급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를 되돌아보니까 그때 저와 지금의 저가 너무 대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그때와 정말 나의 원래 모습인 웃음이 있었던 때와 너무 달라진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있다는 말 많이 하거든요. 사람마다 재능이 있대요. 근데 저는 저의 재능이 웃음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걸 못 가졌지만 웃음만큼은 다른 사람의 비춰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의 웃음을 칭찬할 정도면 그리고 저의 웃음으로 인해서 좀 더 밝아진다는 그런 정도면 정말 제 웃음은 정말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특별한 웃음을 가졌고 내 웃음은 내가 웃지만 다른 사람도 웃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나의 재능은 웃음이다 라고 혼자 스스로에게 선포를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점차 밝아지는 모습으로 다시 되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원래 모습을 잃지 말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였죠? 내가 원하는 모습을 용기 있게 보여주기. 두 번째는 원래 나의 모습을 무슨 일이 있어도 잃지 말기. 이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 중 두 가지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동시에 나 자신한테 진실할 필요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맞출 필요 없어요. 저는 엄청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지한 얘기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 사람한테 제 모습을 숨겨야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 모습이 맞지 않아? 그럼 넌 내 인생에서 꺼져.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것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리고 그게 나의 원래 모습이라면.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저의 미래의 모습을 기대하고 또 나이를 먹어감을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다짐합니다. 제 눈빛과 제 웃음은 얼마에도 누구에게도 팔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